여러분, 지금이 음력 정월초하루인데요. 지금이 오전 8시 4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방금 전에 내가 고려사 사회를 녹화했는데, 고려사 사회를 끝내고 또 다른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단일민족은 허구다. 단일민족은 허구다라는 주제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나 뭐 이런 때, 나도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선생들로부터 우리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라고 안 하고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 교사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이 교사들이 말이죠. 사실 뭐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초등학교 교사는 지금은 그래도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 내가 국민학교 딸때 초등학교 교사였었다는 거는 좀 그래도 젊은 초등학교 교사는 2년제 교대를 나온 사람이고, 좀 나이가 든 교사는, 나이가 지긋하신 교사는 교대, 2년제 교대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사범학교 출신인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사범학교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을 하면은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범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국민학교 선생으로 부임해오는 그런 결과였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대학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대학 졸업했다고 해봐야 수준 높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먹구 대학이라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말도 생겼습니다만은 정말 먹구 대학이죠. 지금 대학 나왔다고 해봐야 별로 지식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학 졸업한 사람을 너무 비하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그래요. 어느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한 신입사원들을 뽑아보면은 뭐 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물론 대학 졸업을 했다고 해서 만물 박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 알고,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알고, 뭐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영문학에 대해서 알고, 자기 전공 분야는 그래도 알아야 될것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전공 분야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었는데, 그 대표가 굉장히 학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도저히 모른다는 거, 요즘 신입사원들, 대졸 신입사원들 뽑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렇게 이 먹구대학이다, 이런 것이죠. 근데 최소한 그래도 석사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 정도는 되어야, 박사 학위 정도는 붙여야 자기 전공 분야를 확실히 안다고 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한 석사 이상은 되어야 자기 전공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대학에서 그냥 역사를 전공하고 졸업했다.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구대학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이 초등학교 교사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자꾸 이렇게 또, 그랬는데, 요즘 초등학교 교육대학 4년제 갓 나와봐야 아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먹구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교육대학 4년제를 나와가지고 바로 초등학교 부임해온 젊은 교사들이요, 사실상 거의 교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학생을 상대로 잘못 가르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사로부터 어떤 초등학교 때의 어떤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는 거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다. 이런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달에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에 세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다, 단일 민족이다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계속 크면서 우리나라 그 지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단일 민족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뭐 대학을 나왔네. 예. 무슨 대학에 졸업장이 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이력서를 쓴다든가 어느 뭐 직장에 입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졸업장이 필요하죠.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지식이라는 건 말이죠. 졸업장만 가지고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훗날 자기가 계속 공부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학교를 나와서도 학교를 나왔다든가 뭐 학교를 그만뒀다든가 다니다 그만뒀다든가 뭐 대학을 못 갔다든가 대학을 못 갔어도요 고졸이라 하더라도 고졸의 학력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갖게 되어 있는 거고 대학을 나왔어도 먹고 대학이나 나오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일생을 통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일생을 통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야 뭐 알게 되는 것이지 뭐 4년이고 5년이고 나온 졸업장이나 떡 받고 나오면 모르는 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졸업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학위니까 그 정도 가졌으면은 뭐 그래도 아는 게 있겠죠. 예. 그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사 정도 되면 좀 아는 게 있고 박사 정도 되어야 아는 게 확실히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구구의 서론이 길어졌는데 우리나라가 그럼 단일 민족이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그 세뇌를 받고 자랐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인 줄 알았다. 근데 나중에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자꾸 알아보니까 진짜 단일 민족이 아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주제가 그겁니다. 단일 민족은 허구다. 단일 민족이라는 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죠. 그 밑에 또 이 조건이 붙는데 이 조건이 뭡니까? 이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단일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는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영국, 뭐 캐나다,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같이 연방국가가 아닙니다. 연방국가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다민족 국가를 취하고 있는 게 연방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방국가가 아니잖아요. 연방국가가 아니고 단일체제의 국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는 단일민족이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정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단일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볼 때는 단일민족이 아니라 다민족입니다. 혈통적으로. 이게 이제 그렇단 얘기죠. 왜 우리가 혈통적으로 다민족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게 고려사잖아요. 고려사인데, 이 고려사만 하더라도, 이 고려사를 이렇게 내가 이제 원문 강독이라고 하는 메뉴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고려사만 보더라도 그 고려사의 어떤 신화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사 이전으로 또 더 올라가죠. 고려사 이전으로 더 올라가면은 뭐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 이런 그 역사서적을 보면은 신화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화.
신화, 뭐 얘기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화라는 게 뭡니까? 신화라는 건 그런 얘기거든요. 뭐 혁거세가 박혁거세가 뭐 아래서 깨어났다. 그거는 사실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신화가 들려주는 뭐 어떤 메시지 같은 거라 메시지 같은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신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같은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실로서는 팩트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아래서 깨어납니까? 그거는 팩트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그냥 신화적인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그 고려사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고려사 이전으로 올라가서 삼국유사라든가 삼국사기를 보면은 그렇게 그 사실이 아닌 신화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거죠. 그런데 이 고려사만 해도 그 신화적인 게 없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적은 거예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고려보다 더 올라가면은 신라시대가 나옵니다. 고려시대보다 더 고대로 올라가면은 이제 신라시대가 나오죠.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신라의 역사는 이렇게 그 신화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것이 말이죠. 고려보다 더 고대로 올라가는 신라시대, 더 오래전의 신라시대에 벗어. 신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신라의 수도가 경주잖아요. 지금의 경주가 바로 신라시대의 수도였습니다. 그때는 설아벌이라고 했죠. 그 신라시대에 벌써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만의 국가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중동 지방이잖아요. 요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 뭐 UAE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만은 중동 지방에 가면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래바람이 많고 사막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머리에다가도 두건을 쓰고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나라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길게 내려간 그런 옷을 입잖아요. 그런 중동 지방과 벗어 그 까마득한 신라 시대에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뭐 교통이 뭐 좋았겠어요. 뭐 여기서 신라에서 배를 타고 간다. 경주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중동지 페르시아만까지 간다면은 이거는 뭐 한 1년 정도.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생각에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배를 한 1년 정도 타고 가야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거죠. 1년 동안 배를 탄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지루한 겁니다. 진짜 가다가 풍랑도 만날 수가 있고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때 배가 뭐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배가 지금처럼 뭐 엔진으로 가동되는 배도 아니고, 큰 이 돛을 어마어마하게 큰 돛을 배에다 달아가지고 그 돛이 이제 바람을 받아서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 당시 신라 때 그 까마득한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우리가 중동과 무역을 하고 교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신라시대 경주 설아벌에 중동 사람들이 와서 살고 그랬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때 중동지방과 이렇게 교류를 했으니까 그리고 중동지방이 신라에 와서 거주하기도 했었다니까
거주하기도 했었다니까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이 이 신라 서라벌에 와서 거주하다가 신라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살았을 수도 있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중동 지방 사람들이 신라 서라벌에 와가지고 신라 처녀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다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중동의 피가 신라에 스며들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 또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 중국이 뭐 중국이 명나라니 뭐 청나라니 그 뭐 해가지고 조선을 침략할 때 중국군이 와서 그냥 신사적으로 그냥 싸움을 했겠어요. 지금도 전쟁이라 하면 뭐 분야자들 막 강간을 하고 그랬는데 옛날이야 더하죠. 미개했던 옛날은 더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많이 침략했는데 중국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조선 군대하고 싸우면서 조선 여자들을 가만뒀겠어요? 막 강간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은 또 그냥 조선에 눌러 앉아서 이제 살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조선에 눌러 앉아서 살았으면은 조선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피도 스며들었고 병자호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또 일본군이 쳐들어왔던 임진왜란 조선시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신라시대를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일본군이 쳐들어왔던 임진왜란. 그럼 일본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을 또 가만 놔뒀겠어요? 강간을 하고 임신을 시키고 또는 여기에 눌러서 그냥 살게 되면서 한국 여자하고 장가를 가고 조선 여자한테 장가를 가고 그래서 애를 낳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혈통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 혈통을 보면은 단일민족이 결코 아닙니다.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네덜란드 그 상인 하메리 상인 배를 탔던 하메리 그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일본 그 나가사키를 가려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표착했잖아요. 그 하멜이 어디 나라 사람인가요?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멜은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도로 이제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여기서 조선 땅에서 탈출해가지고 네덜란드로 이제 돌아갔거든요. 근데 하멜이 제주도에 표착하기 이전에 벌써 네덜란드 사람이 또 왔던 경우가 있었어요. 네덜란드 사람이 그때도 이제 상선을 타고 장사하는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땅에 표착을 했던 그 박연, 우리나라 그 이름으로 박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박연이라는 사람이 바로 또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멜이 제주도에 표착해가지고 이제 임금한테도 보고가 돼가지고 하멜이 이 조선 이 한양으로 와가지고 그 조선 임금과 대면을 했습니다. 조선 임금과 대면을 하니까 말이 통하겠어요? 통하지 않지. 예? 네덜란드 사람이 조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누구를 통역으로 내세웠냐면은 그 박연희를 부른 겁니다. 박연희라는 그런 그 사람이 그 왕을 그 궁중에 호위병으로 있었다래요. 박연희라는 사람이 어느 그 서양에 키가 크고 측이 그 서양에 어디에서 그 표착해서 와가지고 지금은 조선에서 이제 그 조선 여자와 결혼하고 사는 박연희를 불러라. 혹시 그 사람을 부르면 말이 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박연희를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연희가 와가지고 그 하멜 일행을 통역을 한 겁니다. 왕과 이제 뜻이 통하도록 박연희가 통역을 한 거예요. 통역을 했는데 박연희가 너무 이제 네덜란드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네덜란드어를 거의 다 잊어먹었다고 그래.
합디다. 그래가지고 박연희가 통역을 한 게 더듬더듬 능숙하게 못하고 그렇게 아주 더듬더듬 겨우겨우 의미만 통하게 그렇게 통역을 했다래요. 그 박연희가 어떻게 했어요? 박연희가 조선여자와 결혼해서 왕의 호위병으로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자식을 낳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또 우리나라 조선인의 피에 네덜란드 피도 섞였다고 그러죠.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그 외국인의 피가 조선 시대에 조선 사람의 스며들은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혈통적으로 볼 때는 혈통적으로 볼 때는 결코 단일 민족이 아니죠.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그래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혈통적으로 볼 때는 단일 민족이라는 내 증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DNA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궁금해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검사를 했거든요.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읽어봅시다. 내 DNA에게 물어봐. 이승열님은 50.16%의 한국인, 24.93%의 일본인, 22.93%의 중국인, 1.98%의 몽골인으로 구성된 동아시아인의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승열의 피 속에는 50.16%가 한국인 피, 그 다음에 24.93%가 일본인 피, 22.93%가 중국인 피, 1.98%의 몽골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DNA에는, 내 유전자 내에는 일본의 유전자가 25%가량이 들어가 있고 중국인의 유전자가 23.0%가 정도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2% 정도의 아주 몽골인 유전자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일본인, 중국인, 몽골인 그런 유전자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내 피에. 그러든 나와 있잖아요. 이 여기다 이제 세계 지도가 있고 브라운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브라운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에 DNA가 유전인자가 내 몸속에 녹아 있다 이런 얘기죠. 보세요. 여기 저 그림에 봅시다. 대한민국 50.16% 기와집이죠. 일본풍의 집이죠. 24.93%가 일본인 뒤에 유전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24.93%의 일본인 유전자, 22.93%의 중국인 유전자, 그 다음에 몽골,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그 중앙아시아 쪽이잖아요.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여러분들 키르기스스탄이라고 하면은 러시아하고 뭐 인접해 있는지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이죠. 지금의 중동 지방과 가까운 곳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유전자가 아주 미약한데 0.36%. 키르기스스탄 유전자가 0.36%. 그러니까 아주 이건 굉장히 미미한 거죠. 굉장히 미미하다고 할 수, 무시할 정도의 그런 아주 미미한 건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카자흐스탄
0.21%. 그리고 내 몸에 제일 많은 유전자가 대한민국 유전자. 그 다음이 일본 유전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아셨죠?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DNA 검사를 해보십시오. 내가 이 돈을 내고 궁금해서 내가 이 DNA 검사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DNA 검사를 하면 100% 대한민국이라고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일본 유전자, 중국 유전자 거의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한국인이 서양 유전인자는 별로 적은데 이 일본과 중국 유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같은 아시아로서 이 역사적으로 뭐 전쟁이라든가 교류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인자가 이렇게 섞인 겁니다. 이 DNA 검사하는 그런 업체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100% 한국인이 없다는 거예요. 100% 한국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50% 정도만 되어도 한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한국인 유전자만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보셨죠? 예. 전 화면으로 이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단일민족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다민족 국가다. 이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단일민족이라는 건 아니고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는 단일민족이에요. 정치적으로 볼 때는 단일민족 국가인데 혈통적으로 볼 때는 다민족 국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은 그 단일민족이 아니다. 단일민족은 허구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요즘에 시간이 많죠. 그 뭐 내일에도 고려사 5회를 또 하려고 합니다. 고려사 5회는 굉장히 문장이 길어요. 문장은 길지만은 뭐 생략할 수 있는 또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시간이 날 때마다 또 고려사 5회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